서울 송파구 사는 이현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공부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21살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계산은 이제 제가 해봤는데 다 줄 거야를 계산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또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날 감싸주던 따뜻한 품 잊을 수 없어 갚을 거야 사랑해 그동안 보여준 마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게 다 줄 거야 내가 받은 모든 사랑을 아빠가 해바라기가 애창곡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 좋아하는 노래로 대사를 해봤는데 아빠가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군대 이후에 처음 쓰는 편지에 무슨 말을 쓰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아빠한테 얘기하게 되면 퉁명스럽게 말하게 돼.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딸 작품을 위해 한다니까 싫다면서도 비행기표 알아가지고 와준 아빠 정말 고맙고 아빠가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행복해. 나 작품 발표 있다고 학교 오라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비싼 옷이 없어 아들 쪽팔리면 어떡하냐고. 엄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항상 내 편이 줄 거지 아빠. 내 결혼식 때 꼭 아빠 손잡고 들어갈 수 있게 바쁘지 말고 건강해야 돼.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좀 걱정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뭐, 딸 키워서 솔직히 서울을 보내기는 싫었는데 막상 보내고 와서 또 이런 뭐 계기도 됐고 해서 좀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연택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